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오늘 초로 많이 잡네요. 저 자꾸 공격하는 법을 잘 알아두세요. 기마초 찾기 열고 제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패턴을 잘 봐두시고 실제 대국에서 좀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포가 넘어서 일단 포가 차를 걸겠다.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죠. 막아놨을 때 일단 장군. 이 포가 넘는지 이 포가 넘는지 묻는 겁니다. 이거는 정형 포진이죠. 또 상이 나가서 일단 이 병을 걸면서 또 물어봅니다. 변으로 쓸 건지 올릴 건지 합병을 할 건지. 올리면은 아까 똑같이 차가 한칸 들어서서 5선 앞차 공격을 해볼게요. 차가 5선 나가서 양차를 이용해서 이 변의 병을 먹겠다. 요런 의도죠. 차 진출하고 이제 달려갈 수가 있으니까 상이 나올 겁니다, 아마. 상이 안 나오면 바로 달려가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아, 올릴 수도 있죠. 네, 올리고 돌 수도 있습니다. 귀이상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이 졸병대를 붙이면서 상으로 여기를 노리는 수도 돌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서 여기를 거는 수가 되죠. 귀마까지 한번 올려주고, 다음에 여기를 올리면서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상으로 이제 여기를 걸었죠. 차가 먹겠다. 먹으면서 대차라고 상으로 먹으면서 말을 노리겠다. 요런 거고, 여기를 또 걸었고요. 아, 먹고 가시고. 차가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상이 있으니까 차가 먹으면 상으로 대를 하겠다. 이런 의도고요. 그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피하는 게 좋은데요. 이 상으로 먹으면서 이 마까지 선수로 또 걸리면서 차가 이 병까지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망했죠. 상으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마가 이탈되면 이 병까지 죽게 됩니다. 차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위험하죠. 마가 빠지더라도 차가 먹으면서 또 말을 잡으러 가는 수도 있고. 마가 좀 위험해졌습니다. 말을 먼저 먹게 되니까 먹고요. 마가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이제 차가 이제 또 병을 먹게 되고 귀마가 죽으면 아무래도 안 좋죠. 먹으면 되죠. 여기는 계속 걸려있고 차가 이렇게 와서 지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을 그냥 먹겠다. 상을 살리기보다 상은 이제 귀마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 병을 먹어버리고 이 병을 당기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장구를 불러서 다시 공을 원래 자리로 원위치 시켜버리고 앙골 모아게끔 그리고 긴 상태에서 포를 노리고 이런 수가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장구 불러보고 올라가겠죠. 상이 때문에 포를 거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마가 이렇게 진출해서 상으로 또 양덕을 노리는 수를 먼저 한번 돌 수도 있겠네요. 일단 마가 한번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상으로 양덕을 치겠다. 이렇게 한번 넣고 응수를 했을 때 포를 노려볼게요. 포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하실 거고 장고를 부르면 공을 돌린다. 먹고 와볼게요. 공으로 먹든지 뭐 차로 먹든지 먹겠죠. 일단 먼저 먹어보고, 아, 공으로 먹으시네. 이러면 장구 불러가지고 공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뭐 끼우러 가는 수가 있죠. 그런 수를 두겠습니다. 일단 뭐 장구 불러주고, 공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차와 마 사이에 이렇게 끼우면서 형태를 나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죠. 상을 먹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뭐 포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는데, 눌리면서 기분이 좀안 좋죠. 형태가 나빠지고. 좀안 좋습니다. 저도 수비를 한번 갖추고 둘게요. 수비를 한번 갖춰주고 점수도 이기고 있고요. 마가 조금 갈데 같네. 밀면에 빠지면 이 조르 죽는 수가 있네요. 조르 죽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를 먼저 하죠. 미는 수에 마가 빠지면은 아 그런 수를 안 두시고 살을 넣고 수비를 하죠. 포를 넘기면서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밀었으면은 마가 이탈되면은 포로 이 조를 먹는 수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은데 먹으면 되고요. 이런 점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포를 넘겨가지고 양포 분할을 시도하죠. 차가 이 자리 오면서 이졸 달라고 하는 것도 방비를 할겸 이렇게 두겠습니다. 포를 또 넘겨주고요. 지금은 이 차가 뜨면 포로 살을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를 이제 당겨오겠습니다. 상대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공중마가 되어 있고 마가 뜨면 또 상이 죽기 때문에 둘 게 지금 병밖에 없네요. 그죠? 당기지 뭐 하겠다. 이렇게 두면은 이쪽 조를 또 당겨와도 되고요. 이 조를 중앙으로 모으면서 탄탄하게 두면 됩니다. 둘 게 없거든요. 상대 방부는. 이렇게 당기면서 뭐 탄탄하게 두면 되죠. 할 게 없죠. 할 게. 이 병도 못 움직이고. 졸병대를 붙여도 되고요. 교환시킵시다. 교환시키고 마가 나갈게요. 장님 어서 오시고요. 마가 먹으면서 차를 선수로 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가 뛰어나가도 되고요. 포가 지켜주는 자리니까 마가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조를 올려보죠. 이러면 이제 마가 이게 뜨면서 차를 걸고 이게 장군 치는 수에 좀 아프죠. 차를 선수로 걸고 차 걸렸기 때문에 뭔가 응수를 할 때 귀 장군이 있습니다. 귀 장군. 귀 장군에 포로 사 때린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조를 먹을 수가 있는데 먼저 선장군입니다. 선장군. 장군수에 지금 살을 올리면 차로 먹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먹어도 되죠.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먹기 때문에 지금은 공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포로 살을 치면서 둘 수가 있죠. 조를 죽이고요. 마가 그냥 상을 때려도 뭐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마가 상을 치고 마로 먹었을 때 차로 먹으면서 그렇게 둬도 되고요. 일단 뭐 공짜인 사보타 하나 먹어봅시다. 공짜니까 요렇게 먼저 먹어볼게요. 이 포도 부동이고 넘어가면 차가 맞대리면서 외통이죠.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또 포가 하포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장군을 노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왔다 이렇게 장군을 부를 수도 있고 먹으면 되죠. 먹으면은 차가 달라고 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마가 얘기를 먼저 쳐도 됩니다. 그냥 먼저 먹고 갈게요. 마가 여기를 이렇게 먹는 수도 있거든요. 응수를 안 하면은 이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군의 차가 마먹고 입궁입니다. 마가 지켜주는 자리라 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먹고 또 이제 넘어가서 장군을 때리면서 그렇게 두면 되겠죠. 예, 마가 상을 먹는 수가 선수가 되겠네요. 그죠? 뭐 다른 수를 만약에 두면은 뭐 차가 조를 먹던가 이런 수를 두면은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없겠지만 넘어 장군에 차가 또 걸리기도 하고 외통이 선수죠. 포장이니까 뭔가 응수를 할 때 이렇게 먹고 꼬링입니다. 마가 있기 때문에. 잘 넣습니다. 네네. 기마가 이제 원하는 건 좌우 대칭이라가 기마가 중점으로 되어지는 거라 가지고 진마 쪽으로 차려지면은 그냥 우원한 말을 그냥 외우시면 되겠네요. 보통 포진을 연구할 때 포진을 얘기할 때가 귀마가 좌측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형 좌진병 상포진, 변형 좌진병 우포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귀마 차리면서 이렇게 이제 차려지면은 보통 요즘에는 우원한 말을 많이 두죠. 오락마를 좀 많이 둡니다. 상이 변으로 나가서 나중에 이쪽 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이쪽을 공략하는 수 더 볼 수 있겠죠. 기마도 기마네요. 잘못 떴네. 오락마로 쭉 착각을 했네요. 제끼를 반대로 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형포진이 되고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습니다. 오락마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원앙인 줄 알고 진마 쪽 제끼를 열어버렸네요. 결국에는 양차끼리 이제 뚫리게 되는 수가 됐는데 여기를 이제 공략하는 수가 되겠네요. 상대분이 찾기를 안 여시는 분이네요. 귀상이 났을 때는 상이 진출하고 변으로 합병을 뭐하게 하는 거거든요. 초반에 좀 잘못 떴습니다. 악수를 뒀네요. 찾기를 반대로 열면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상으로 치고 나갈게요. 공격 갑시다. 공격 가봅시다. 공격 먹고 들어간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응수를 할 때 상으로 때리고 나갈 수도 들을 수 있겠네요. 차장을 먼저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차장을 부를 수도 좀 괜찮네요. 지금 사로 못 봤거든요. 공을 내려야 돼가지고 이 차가 말을 누르는 수 그런 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선수로 걸리니까
차장 보르면 이제 공 내리면 되거든요. 공을 내려주고 사로 못 받죠. 누르면은 차가 이 말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더라도 차가 졸 때리고 들어가죠. 말을 선수로 걸면서 그게 선수가 됩니다. 뭐 합조라든가 하면 또 기싸고 때리고 나가거든요. 치고 나갑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쪽을 이제 공략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가 눌리면서 형태가 좀 나빠지지만 차가 뭐 지켜줘서 당장 죽진 않죠. 뭐 합조라고 하면 이렇게 합조라면 기위상으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분이 잘못 두셔서 그렇지 안 좋습니다. 정수로 홍수로 하면은 찾기를 반대로 하시면은 오히려 도와주는 수가 됩니다. 먹으면 되죠. 마가 나와서 이제 지키겠다 이런 건데 일단 귀마가 먼저 진출할게요. 눌린 수로 먼저 방비를 하겠습니다. 마가 조를 지켜주기 때문에 먹으면 먹으면 되죠. 요렇게 두면은 합조로 해도 되겠네요. 합조로 해서 도도할 것 같습니다. 선수 효과를 좀 뺏겼죠. 말을 걸었는데 마가 다시 들어오면 되고요. 들어와서 다시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대차를 해버릴 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대차를 안 받을 수도 없거든요. 하기엔 좀 아깝고 대차를 해서 들어서면 여기 뭐 장고치고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를 해도 되고요. 마가 진출하면서 그냥 말을 걸고 가도 됩니다. 마가 그냥 진출해서 포로 말을 한번 걸어보죠. 공격 가봅시다. 상 일단 치고요. 먹었을 때 마가 뜨면서 이 조를 선수로 거는 먹고 합시다. 먹겠죠? 네, 어서오세요. 마가 뜨면서 포랑 병 양빵 걸고 가볼 수가 있겠네요. 포가 아마 넘어가면서 마로 아마 병을 지켜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일단 선장고 부르고 이 조를 당기면서 차로 또 말을 걸겠습니다. 포가 걸렸으니까 무조건 아마 뒤로 넘길 겁니다. 아마 그죠? 일단 장고 부르고 장고니까 뭔가 응수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조를 합조를 하면서 차로 또 계속 말을 노려볼게요. 마 달라. 지금 마가 몸피하죠. 마피하면 입궁에 외통이니까 차로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이 상대 약점이죠. 상대 약점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2차가 나가서 양차 합세를 하면 아주 좋겠죠. 차 진출 양차 합세 가서 말을 달러 가겠다. 요수를 노리겠습니다. 마가 빠지면 외통이니까 뇌나 가보죠. 이게 주고 먹는 수가 선수죠. 먹고 차로 먹었을 때 차가 먹으면서 이 상을 또 선수로 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 둘 수가 있고 마가 병을 먼저 때리면서 차를 거는 수가 또 선수가 되겠네요. 말을 먹었을 때 차가 말을 먹고 들어가면서 차를 걸고 그런 수가 둘 수가 있고요. 병을 먼저 하나 먹어버릴까요? 먹고 때리고 들어가는 수를 두겠습니다. 마가 말을 먹으면은 차가 말을 먹으면서 요렇게 두면 되겠죠. 대차를 피하면 뒤에 상까지 줬거든요. 먹고 상을 또 선수로 걸고 상이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로 하실 때 뭐 나중에 양포 분할을 시도를 하던가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렇죠. 공을 내려야 되고 포가 앞으로 넘어가서 양포 분할을 하기가 힘드네요. 살 한번 넣읍시다. 수비를 한번 하죠. 지금 당장 상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상 나오면 차가 이렇게 끼우면서 양빵이니까 상이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라든가 해야 되겠네요. 포를 넘기고 아니면 뭐 중포로 운영을 하든지 포를 넘기고 조를 올려서 포가 이렇게 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 일단 빠졌네요. 일단 뭐 조를 올려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머리를 눌러도 되겠네요. 포가 앞으로 넘어도 되고 조를 한번 밀어봅시다. 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눌러버릴 수도 있으니까 상이 나오면은 이 조를 밀어서 말을 쫓고 마가 여기 가면은 양빵이거든요. 그런 수를 노릴 수가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해봅시다. 말을 쫓고 양포 분할을 해야 되니까 포가 이제 포 있는 자리 이런 자리 가면 참 좋죠. 포가 넘어서 차를 걸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그럼 포로 맞 때려버리거든요.
포가 일단 넘어가 봅시다.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차를 달라고 하면 포로 말을 먹어버리고 먹어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수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이 자리가 선수죠. 차가 포 때린 수가 됩니다. 외통이 좀 맞으면 거지. 차가 포를 먹고 들어갑니다. 응수를 해야죠. 차가 한값 빠지겠습니다. 이 마가 조를 못 먹거든요. 먹으면 차가 포 때리고 들어가니까 마가 이 조를 못 먹습니다. 일단 올려보죠. 이 마만 쫓으면 차가 포 때린 수가 성립이 되니까 올리고 올려가지고 이 마를 쫓고 차가 포 때린 수를 두죠. 차가 포를 때린 수가 있거든요. 이 마가 못 두죠. 부동입니다. 부동. 이 조를 밀고 이 조를 밀면서 이 마를 쫓으면은 마가 죽을 것 같네요. 올려볼게요. 지금도 이 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차가 죽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빠지나요? 지금 외통 형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외통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차가 때리고 궁으로 먹었을 때 넘어 잠고치면 마로 땜빵하는 수가 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올려줄게요. 다음에는 때리면서 외통이죠. 먹으면 외통입니다. 외통. 궁으로밖에 못 먹죠. 졸로 쓸면서 장군의 외통입니다. 공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요렇게 장군의 외통이죠. 잘 뒀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지금 마가 땜빵을 모아줘. 좀 전에 같으면은 이 졸을 올린 게 여기서 만약에 때리면은 공으로 먹었을 때 장군을 한번 불러주면은 이 마가 땜빵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가 한번 땜빵을 하죠. 이렇게 밀면 이제 그때는 궁을 내려버리거든요. 먹고 장구 치면은 이 사로 받는 이런 수가 되죠. 수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외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두면서 좋은 형태를 갖추면서 둘 수가 있겠지만은 포로 살을 칠 수도 있고요. 바로 외통으로 보내는 게 낫겠죠. 잘 뒀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이고요. 찾길 반대로 했기 때문에 기마 쫓아기 밀면서 선수를 오히려 잡아가죠. 그리고 마 나가서 일단 면포 놓고 정형 포진 되겠습니다. 일단 마상 나왔을 때는 상이 따라 나가도 되고 일단 이 포를 먼저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포가 차를 거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이 나갈게요. 변으로 합조를 모아게끔 두는 거죠. 독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독조를 요렇게 두고 기마까지 한번 올려보죠. 후수니까 기마 올려보고 두겠습니다. 중앙으로 김을 나가죠. 상까지 나가보겠습니다. 차가 일단 나오셨고 상 진출해보죠. 일단 차가 한칸 늘어서가지고 상으로 치고 뭐 장구치고 끼우는 수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도 한번 노려보고 차가 일단 한칸 늘어서 봅시다. 어제 실수로 이러면 이제 여기를 때린 수가 있죠. 먹고 먹으면은 차가 여기 먹고 들어가는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먹으면서 조를 달라. 여기 이제 양덕을 치는 수도 있는데 지금 먼저 먹고 들어가니까 또 여기 때리죠. 여기 때리면서 먹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마가 뜨면은 이제 상을 그냥 먹어버려도 되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면포 잡으러 가면 아 마가 있으니까 면포가 지켜진다. 이 의도네요. 포가 이제 넘겠다 의도죠. 차를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볼까요? 먹으면 마가 죽으니까 차를 먼저 달라고 해봅시다. 먹으면 이 마가 죽죠. 또 올려서 상으로 차를 긁으면서 이 말을 먹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군을 부르나요? 장군 부를 수가 있네. 일단 먼저 걸어보죠. 상으로 차를 긁고 장구 불렀기 때문에 사로 받으면 이 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궁을 내리도록 할게요. 궁을 내려주고 마가 떠서 포를 달라.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은 마가 포를 때리고 포가 먹었을 때 차가 이렇게 오는 수가 있네요. 그런 수가 좀 무섭네. 마를 달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먹고 이제 같이 먹겠다 이런 의도죠. 여기를 먹고 면포로 잡으러 갈게요. 먹으면은 상으로 먹겠죠. 면포 잡으러 가는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일단 장군이니까 기물로 막아야 되거든요. 마로 막든지 뭔가 기물로 막아야 됩니다. 상으로 막든지. 상으로 이 말을 또 때린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먹고 장군. 먹으면은, 뜨면서 포장 치면은, 상으로 말을 때린 수가 있네요. 마주기가 좀 아까운데. 이 마주기가 좀 아까우니까, 마가 빠져서 차를 건다, 상으로.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장군 치고 이제 상이 여기 뜨면서, 포장에 차를 잡는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을 먹는 수가 좀 거슬리네요. 그래도 먹고 와봅시다. 상대 형태를 나쁘게 만들어 놔보죠. 뜨면서 장군이죠. 이 난타전 형태가 되는데 국으로 먹으면 이제 상이 뜨면서 보장군 모르겠다는 거죠. 아, 안 먹네요. 마가 걸렸죠. 마가 걸려서 마 걸린 수로 먼저 방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 상을 쫓읍시다. 먹는 게 오히려 나았던 것 같은데 이 상이 뜨는 수가 있는데 상이 한번 떠보죠. 그냥 상이 이렇게 뜹시다. 이 말을 죽이고 상이 뜨면서 차가 뜨면서 장군 나오거든요. 그것을 노려볼게요. 상이 여기 뜨겠습니다. 이름이 외통입니다. 외통. 상이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면 외통이죠. 잘 넣습니다. 겸장이기 때문에 외통수죠. 조금 그 부분 한번 가보죠. 여기서 아 그런 수 있네요. 네네. 먹고 장군 부르고 궁으로 먹었을 때 겸장 있네요. 겸장 양수 겸장에 궁이 못 떠니까 외통 있네요. 요런 수 좋네요. 제가 본 수는 이 수를 돌려고 했는데 먹고 장군에 먹었을 때 장군 포장이니까 상으로 말을 먹는다. 먹으면은 귀마를 선수로 걸면서 이런 수로 봤던 건데 여기는 이 수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겸장이 외통이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